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특별위원회가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난 26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여의도 이름센터 놀이홀에서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현 정부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국정 목표를 내세우며 필요한 국민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특히 그 일환으로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 교체 등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상당수가 교통수단 이용에 불편을 경험하고 있고 이는 사회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국민통합위원회는 두 번째 특별위원회인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특위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특위는 그간 쌓여온 장애인 이동편의상 문제점을 정책의 수요자 입장에서 다시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개인이 가진 장애가 장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장벽을 만든 점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정책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많은 예산과 많은 인력과 시설 씀에 비해서도 그 효과가 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소통의 문제고, 과연 이 우리가 어떻게 그동안 수요자들의 니즈에 상대하고 반응해왔는가를 반성하고 소통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특위는 이번 출범을 시작으로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